이게 몸빠들은 여기 새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이게 안 만져보신 분들이 모릅니다.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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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막 무한 하프 연주하고 싶어.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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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륵.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 라라랜드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예요. 네, 오늘도 어느 것을 고를까요?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동네 이마트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장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뭐 사러 왔냐고 하길래 요구르트 사러 왔다고 했죠. 그러더니 요구르트가 있는 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동네 사냐며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뭐 동네 친구 생겨서 나쁠 건 없다고 싶어서 교환했어요. 거짓말, 무슨 동네 친구야, 괜찮나 보지. 며칠 뒤에 동네에서 같이 조깅을 하고, 오,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카톡은 PC로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만날까요? 정리할까요? 뭔가 쎄한데? 굳이? 왜 연락을 두절되냐고. 되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해놓고. 내 생각에 선의의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진짜 이 의뢰인분께서 정말 외로운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막 3일 동안 연락 안 됐던 사람이랑 계속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정리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괜히 다단계를 굳이 만나야 돼? 어, 또 이런 말이 달라지지. 어, 참 이거 진작 드셔야지. 같이 조깅하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질 뻔해서 그 사람 팔뚝을 딱 잡았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멘트가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그 그립감을 못 잊겠대. 아, 참고로 저는 몸빠시래요. 아, 그러니까 조깅을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딱 어, 괜찮아요 잡았는데 그 몸이 그게 이거인 거죠. 뭐야 이게? 잡아줘. 잠깐만.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어. 넘어지. 아이쿠야. 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냥 바로 이건 무조건 그냥 바로 홀로로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약간 그 남자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부분이 굉장히 되게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남성분들이 왜 가슴 미친 듯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물어보면 나한테 없는 부분이라서 신기해서 좋아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열... 에? 슈기야! 슈기! 뭐냐면 빨래판 있죠, 여기 복근. 여자들은 아무리 미친 듯이 복근 운동을 해도 이 선 정도 나오지 그 6개로 쩍쩍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만져보신 분들이 모릅니다. 이게 세 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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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막 무한 하프 연주하고 싶어.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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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륵. 아, 물론 아직 이 남자가 접근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막 뭐 사겨라 이런 말은 아니고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내 스타일인데 괜찮지 왜. 그래서 저는 몇 번 더 조깅을 해보시면서 그립감을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립감에서 뭐가 또 있나요? 저에게 노골적인 멘트가 많았어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스킨십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 편이냐고. 미국 유학파라 그런가? 나도 유학파인데 점점점. 아, 이걸 읽으니까 보인다 보여, 수작이 보여. 특히 요거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오! 토종 한국인이야.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마트 같은 데서 헌팅을 안 당해봐서 그런데 헌팅을 잘하고 또 헌팅 확률도 높다는 분을 알아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이런 멘트 약간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헌팅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뭐 자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요. 우리 공인이시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안녕하세요. 개그 콘서트 황해라는 코너에서 네, 보이스피싱으로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김나라 고객님 맞으시죠? 네, 사기를 쳤던 개그맨 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역시 헌팅도 네. 진심으로 나가가시나요? 아, 저는요. 한신포차에서 한 시간을 같이 술 먹는 여자분이 있어도 저는 그 한 시간이라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헌팅을 하러 다가갈 때 진심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갑니다. 아, 근데 이런 왜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작업 거신 분은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아, 너무 아마추어지만 그런 네. 허술함 또한 또 어떤 그분의 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스킨십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키신이 진도를 물어본가요? 허술하게. 아, 그럴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시고. 네네네. 아, 좋네요. 역시 그 보이스피싱 관련 코너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사람을 이렇게 홀로 하시는 게 있으시네요, 진짜. 그러면 이 여세 모아가지고 저기 도시 오보조도 나갈 수 있겠나? 경기력이라 그것도 낚시. 그걸 지금 좀 노리고 있는데. 아, 예. 이 편을 열심히 살려가지고 그 도시어부 관련 관계자분께서 볼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심이라고 할지언정 크잖아요. 어떻게 이 사연 주신 분 마음을 좀 들어볼 순 없나요? 네. 특별하게 좀 사연자님 번호를 받아. 오, 대박. 지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리라리리라.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왜냐면 저도 사실 몸빠라. 분명 나는 네 관계에서 갑일 줄 알았는데 약간 의리되는 느낌이 은근히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잠수를 당했을 때. 선수들이 보통 패스를 네. 해놓고 갑을 관계를 바꾸더라고요. 아 정말 갖고 싶네요 그 스킬 좀. 연락이 잠깐 두절됐었잖아요. 네네네. 약간 저는 마음을 접고 아예 선전포고하듯이 장문의 카톡으로 보냈었거든요. 아 정말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고 그치.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한참 좋을 때 사라지니까 그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립감이 아직 기억나는데. 그쵸. 이게 생생한데 마치 어제 일처럼. 나는 이제 조깅보다는 한 번 정도 커피를 마시시면서 이 지금 왜냐면 저한테 주신 정보가 그립감과 스킨십 진도 이거 말고 뭐가 없어요. 성격도 이분과 이제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 성격도 맞는지 이런 걸 알아가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서 약속을 또 잡기는 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면 뭐.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연락이 됐을 때. 네. 그치. 나는 덩 찐다고 얘기를 했죠. 오, 이렇게 솔직하게. 아, 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내가 그럼 하는 행동이 지금 너를 벙찌게 해? 이러는 거예요. 어머머. 야, 자기는 확실해졌다 생각하는구나. 네. 어허. 사람을 아주 줬다 폈다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그래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남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보면 네가 나를 안 만나서 그런 거다.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따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따. 그리고 제가 만나 네. 아니요 그 사람 별론 것 같아 만나지 마세요 해도 뒤에서 연락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아셨지? 또 제 마음을 쏙 아시는 거 보면 이제 같은 몸빠로서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도 뒤에서 한 번 정도 더 만나실 거 알아서 예.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커피숍에서 얘기가 잘 돼서 두 분 예쁜 네. 사랑하시면서 같이 조깅도 하시고 건강하게 뜨거운 다이어트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연 왜 받는 거야? 어차피 알아서들 뒤에서 다 이렇게 할 텐데. 정보가 너무 없었는데 이 사연자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알겠네요. 이분이 되게 솔직해서 충분히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솔직한 스킬이 있으신 사연자분이셔서 저는 한 번 더 만나서 대화를 해보셔도 될 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택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 사연을 지금 바로 댓글에 마구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다 읽은 후에 최고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꼭꼭 잊지 마세요. 나를 찾는 즐거움, 라이프타임.